안녕하세요, 지민님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애플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근데 맥북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오늘은 바로 이 에어팟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에어팟이 1세대가 나와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최근에 애플 공식 SNS에 애플에서 신제품이 발표가 될 거다, 새로운 게 오고 있다 라는 의미로 게시물을 하나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에어팟 2가 될 거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어팟 2에 대한 루머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능들이 새롭게 탑재가 돼서 나올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이 에어팟,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어팟 1세대는 2016년 12월 13일 아이폰 7과 함께 출시가 됐어요. 당시에는 생긴 게 오랄비를 닮았다 그래서 오랄비라는 별명과 함께 이례적으로 굉장한 혹평을 받았어요. 사실 이 생김새가 좀 약간 오랄비 닮기는 했죠. 이렇게 장착을 해보면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약간 적응이 됐을 수도 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우리가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으나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이 디자인이 엄청난 혹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각종 SNS에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들,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 저거 안 쓸 거다, 저거 디자인상 너무 이상하다, 애플에 너무 실망했다 라고 SNS에 막 올리기도 했죠. 그리고 가격이 무려 지금 21만 9천원입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서 구매를 하면 21만 9천원이에요. 그러나 애플은 항상 소비자를 길들이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제품을 출시하면 너희는 그냥 따라오면 돼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출시를 해왔고, 그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했던 맥북, 아이팟, 에어팟, 아이폰, 맥북 프로, 뭐 맥북 에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냈는데 지금까지 실패한 상품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이 상품도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출시가 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품귀 현상까지 일게 됐어요. 시중에 많은 무선 이어폰이 있으나 이 에어팟이 진짜 좋은 이유는 빠른 페어링이죠. 페어링이 정말 빠릅니다. 다른 거는 막 끊기고 페어링 하려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막 이랬는데 이거는 그냥 열고 딱 뽑아서 귀에 꽂는 순간 페어링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페어링 때문에 그 편리성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리고 음질이 의외로 깨끗합니다. 이제 맥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들, 이제 맥북이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어떤 생태계를 이미 구축해놨는데 그게 이제 하나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호환성이 엄청나게 좋아요.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맥북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씩 꼭 구매하게 되는 제품이 이 에어팟이 아닐까 합니다. 판매량을 보면 이게 출시가 됐던 2016년도에는 170만 대가 팔렸어요. 근데 그때는 12월에 출시를 했죠.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70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 연도인 2017년도에는 무려 1600만 대를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이었죠. 2018년도에는 3360만 대를 판매하는 엄청난 판매수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인기를 끄니까 이제 10만원도 안 되는 카피캣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는데 이 에어팟의 아성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이 빠른 페어링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제품은 페어링이 이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애플이 여기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페어링이 정말 빨라요. 그래서 진짜 편하죠. 2019년 1월 27일에 애플은 자신들의 공식 SNS에 coming soon이라는 단어와 함께 신제품이 곧 나올 거라는 것을 암시를 해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에어팟 2가 될 것이다. 왜냐면 기존의 애플의 이제 신제품 사이클을 주기를 봤을 때 에어팟은 이미 작년에 나왔어야 됐는데 작년에 지금 안 나온 상태죠. 에어팟 2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에어팟 2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들이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2019년 올해죠. 올해 상반기나 추측컨대 3월 정도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에 출시가 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제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올해 4월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어팟이 의외로 좋은 성능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어팟 2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에어팟 2에는 지금 현재 버전보다 어떤 게 업그레이드 되는지 상당히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루머들과 실제로 애플이 특허를 냈던 어떤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게 업그레이드 될 건지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자, 애플은 이 에어팟을 단순히 음악을 듣는 이어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스마트 기능을 추가한다고 했어요. 이 애플워치를 대체할 만한 상품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이 이어폰 안에 아주 많은 기능들이 담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귀 모양에 따라서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게 옵션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에어팟은 단 하나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사이즈로 반드시 장착을 해야 돼요. 다행인 건 제 귀에는 딱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떨어진 적도 없고 이걸 끼고 달리기도 해봤고 사이클링도 해봤는데 이게 한 번도 그냥 떨어진 적이 없어요. 좀 상당히 견고하게 제 귀에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좀 불만이었던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 소음을 차단해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존의 무선 이어폰들은 이 노이즈 캔슬링을 생김새에 변화를 줘서 노이즈 캔슬링을 했다면 애플은 어떤 기술을 넣어서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어떤 기술을 선보일 거라고 해요. 노이즈 캔슬링이 에어팟2에는 유력하게 달려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블루투스가 지금 4.0인데 5.0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5.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뭐 에너지 전력 효율화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 배터리를 적게 쓰는 거죠. 그리고 멀리 가도 끊기지 않는 블루투스 5.0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죠.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가 되는데 이 지금 케이스에 무선 충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요 이어폰에 무선 충전이 되는 건지 아직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에어파워라는 제품을 작년에 선보인 바가 있는데 그 위에 에어팟이 올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어팟2에는 무선 충전 기능이 달려나올 거라는 예측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 기능이 좀 업그레이드 됐는데 기존에 운동을 하면서 이 에어팟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땀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고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생활 방수를 지원을 해서 비 오는 날이나 땀을 흘리는 환경에서는 방수가 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요. 물론 물속을 가지고 들어가는 정도의 방수는 에어팟2에서도 아직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에어팟은 전부 다 하얀색이죠. 이게 색상이 추가돼서 레드, 옐로우, 블랙, 스페이스 그레이까지 추가적으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실인데요. 시리를 지금 우리는 소환을 할 때 여기 이제 터치를 해서 시리를 부르죠. 근데 이제는 음성으로 인식을 해서 헤이 시리라고 하면 여기서 인식을 해서 시리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헬스케어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귀에 꼽아놓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박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체온까지 잴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돼서 나온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능들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무용지물일 것 같아요. 이 애플워치에도 헬스케어 기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심박수를 잴 수 있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에어팟에도 같은 기능이 달려 나온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W1 칩이 들어가 있는데 새로운 에어팟에는 애플워치 3에 들어간 W2 칩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전력의 효율도 굉장히 끌어올리고 애플은 항상 신제품을 발표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몇 퍼센트가 효율이 좋아졌는지 항상 발표를 하죠. 이 에어팟2에도 효율성을 끌어올린 어떤 결과물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사실 지금 이것도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219,000원인데 음질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닌데 굉장히 지금 비싼 편입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이 가격과 비슷하거나 조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0,000원 정도가 책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한 300,000원에 책정될 것 같기도 해요. 음질도 개선한 고급형 모델이 따로 나와서 400,000원까지 가는 에어팟이 보급형 모델과 고급형 모델 이 두 가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츠라는 이어폰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여기에 적용해서 조금 프리미엄 버전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에어팟이 없는 사람들은 존버를 타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물론 출시가 되고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게 한두 푼 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기다렸다가 신제품을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절대로 정가에 구매를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버하고 계시면 지금 아마 몇 개월 안에 나올 거예요. 제가 어제 맥북 프로 얘기를 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맥북을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이 영상은 아니에요. 이 다음 영상이 또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아직도 지금 고민도 하고 있고 살지 말지 굉장히 지금 재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뭔가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미 필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